大家好，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法训练中，我们来了解经过这个词语。经过，经过，经过，经过，经过，经过，啊，经过는본뜻은동사라서지나다는뜻입니다。지나다。본 뜻은 동사로서 지나다. 걸쳐가다 하는 뜻입니다. 걸쳐가다. 경과하다. 등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汽车 经过了 大桥, 汽车 经过了 大桥, 汽车 经过了 大桥, 汽车 经过了 大桥. 그러니까 자동차는 대교를 경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응. 我不经过. 我不经过这个站点，对，我不经过这个站点，站点又是站点里的站，站点，站点，우리，중국어로말하면站点은정류소입니다，버스정류소，정류소。혹은정거장。이렇게말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혹은 정류소, 站点. 모든 차가 정류했다. 정류하는 곳을 站点, 站点. 중국에서는 站点 이렇게 말합니다. 站点. 我不经过这个站点. 그럼 난이 정류소를 지나가지 않는다. 경과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동사로 쓸 때고, 두 번째는 개서로 쓸 때는 통하여 이런 뜻으로서, 혹은 그쳐 이런 뜻입니다. 그쳐. 보시오. 예를 봅시다. 经过 认真的 考虑, 他 决定 到 중국 去. 经过认真的考虑，他决定到中国去。也就是说，认真，本身名叫考虑，要把它们，注意一下这个词的，考虑，也就是考虑，考虑好的，好跟。고민하다, 고려하다. 他 决定 결정하다, 决定 결정하다, 결정하다. 决定 元春音입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벌려야 한다. 决定到中国去，中国로 갈 것을 결정지었다. 그러니까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 혹은 심각한 고민을 통하여 끝내 중국으로 가겠다고 결정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经过认真的考虑, 他 决定 到 중국 去. 이때, 经过 认真的 考虑는 이것은, 이 决定이 상황으로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好，那么今天的
中国语基础语法训练我们就练到这里，下次再见。